정의당 대변인 조혜민입니다.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발언 관련해 말씀드리겠습니다.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성소수자 차별 발언을 일삼았습니다. 그린벨트 해제를 두고 남성을 여성으로, 여성을 남성으로 성별을 바꾸는 것보다 더 어려운 일이라는 말까지 있다 라고 합니다. 트랜스젠더가 겪는 어려움을 가볍게 여기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. 더불어민주당 인권위원회가 성소수자 혐오 차별 근절과 인권 보장을 위한 긴급 토론회를 마련한 게 지난주입니다. 근데 이런 발언이 난무하더니 대체 무슨 상황입니까? 트랜스젠더에 대한 무지와 오만함 그 자체입니다. 트랜스젠더는 우리 곁에 있습니다. 정치인의 역할은 차별적인 발언을 일삼고 트랜스젠더 인권을 외면하는 것이 아닙니다. 트랜스젠더가 일상에서 마주하는 차별과 혐오에 맞서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. 김종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성소수자 차별